안녕하세요, 업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또 무엇을 할 거냐? 업합이 의자를 만들 건데 또 그냥 의자를 만들 리가 없겠죠? 바로 이 의자를 만들 겁니다. 공중부양 의자! 근데 이 공중부양 의자를 부르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텐세그리티. 그런 거. 오, 완전 신기하다. 그런 거. 이거를 오늘 엄마, 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엄청 크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요만하게 한번 만들어서 원리를 알아봅시다. 무엇으로 만들면 좋을까? 자, 여기 지금 나무 강목이 있는데 이걸로 의자를 만들어 보자. 이야! 안 되네. 여기 보면은 구멍을 다 뚫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구멍과 이 구멍을 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가운데 하나밖에 안 했는데도 이렇게 느낌이 나죠? 지금 공중에 떠있는 느낌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테두리 부분도 다 해줄게요. 완성!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 자, 이거 손 넣어볼게. 하나, 둘, 셋. 짜잔! 오! 오! 대박! 쏙! 다다다다, 지금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이야. 낚싯줄이 있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낚싯줄이 있지만 위에 나무가 무겁잖아요. 그럼 이게 툭 떨어져야 되는데 고정이 돼서 공중이 떠 있다는 거. 우와. 이게 아무래도 이 가운데 낚싯줄이 이거를 잡고 있고 나머지 줄들이 이제 다 팽팽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은데. 오, 떠 있다. 우와. 근데 여기서 끝내면 허팝이 아니겠죠? 이제부터 이거 크게 만들어가지고 공중부양 의자 만들어서 쏙 앉아보겠습니다.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경첩으로 전부 다 연결해놨어요. 여기도. 그래서 절대 부서지지 않게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고, 여기 보면은 밧줄도 전부 다 연결을 해놨어요. 이제 이거를 일으키기만 하면은 공중부양된 의자가 만들어지는데, 이제부터 이거를 세워볼게요. 자, 그럼 이제 세워보자. 두둥. 잠시만. 잠시만. 이거 어떻게 세워야 되지? 동시에 하나, 둘, 셋. 됐다. 잠시만. 이거 잠시만. 이거 느낌이 좀 이상한데? 자, 이거 손을 놓아 볼게요. 하나, 둘, 셋. 안 돼. 이거 보니까 여기 줄이 빠졌어. 여기도 구멍이 있고 줄이 없어. 여기 있어. 이게 한 번 묶어서 안 될 것 같고 두 번씩 묶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2차 시도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과연? 자, 이제 손 뗀다. 하나, 둘, 셋. 오! 떴어. 공중에 떴어. 지금 이렇게 힘이 없는 줄 있잖아요. 이게 이 나무를 고정하고 있다는 건데. 이야, 됐어. 우와. 이거 만든다고 며칠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손을 짚고 일어섰는데도 끝도 없어. 그럼 우리 의자가 과연 몇 킬로까지 견디는지 실험 들어가 보겠습니다. 캔콜라. 이거는 250ml짜리인데 가자, 어떻게 될까? 자, 올려보자. 이거는 솔직히 되겠지. 하나, 둘, 셋. 그럼 이제 좀 더 많이 가볼까? 아, 가보자. 그럼 이번에는 좀 더 무거운 걸 찾아볼까 하다가 바로 찾았다. 1.5L 콜라 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오 됐어. 오 지금 1.5리터의 콜라가 떠서 펌팝은 70km이기 때문에 아주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까지 오기 전에 다음은 헬스장으로 갑시다. 자 이번에는 아령을 하겠습니다. 이 아령은 끝없이 하다가 이제 너무 무겁다 그러면 이제 바닥에 내려놔야겠다 그럼 그때 여기 이제 놔두면 될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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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더 난이도를 올려서 5kg짜리 무려 2개 10kg 가봅시다. 여기 보면 5kg 2개 보이죠? 이거는 솔직히 와 될까 안 될까. 자 이거는 놓는 것도 좀 잘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와! 쏴. 그럼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접니다. 넘어지면 안 되니까 침대로 뒤에 깔아놓고 자 쏴. 자 안전 장비입니다 이 침대는. 자 가요. 우리의 공중부양 의자가 허팝 70kg까지 견딜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해 봅시다. 자 이제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다! 아 무섭네. 생각보다 무서운데. 가자! 의자에 이렇게 어떻게 앉아야 돼? 아, 앉아도 될까? 오 된다! 오!